자, 마지막 교체권이 걸린 최종 미션. 아는 통 아저씨 퀴즈. 아는 통 아저씨. 아는 통 아저씨가 뭐야? 현재 테이블 위에는 상자 하나 놓여 있는데요. 이 상자 속에는 24칸, 16칸, 8칸의 통 아저씨가 복불복 들어 있는데요. 문제 난이도에 따라 칸의 개수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이것도 정답을 맞힌 팀은 한 팀을 지목해 도둑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도둑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진짜요?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교체를 원하는 팀의 통 아저씨의 칼을 꽂아서 튀어나올 경우 그 커플과 교체가 가능합니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덟 칼이 제일 좋은, 지금 제일 좋은 거지? 시민이니까. 그렇지. 너 아니지? 아니지, 오빠. 그럼 우리 큰 거 해야겠다. 그렇지. 네. 퀴즈가 틀렸을 경우 옆 사람에게 뿅망치를 맞습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리 선정이 치열하니까. 아니 왜? 아니 야, 다 앉았잖아. 아니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죠. 아, 눈치 게임을 하든가. 오케이, 눈치 게임. 아, 눈치 게임 아니면 얘기도 꺼내지 마요. 오케이, 눈치 게임. 아, 저 형 뭐야 진짜. 근데 형 그게 언제부터 좋아졌어요? 네? 갑자기 매력이 뭐예요? 눈치. 글쎄, 나는 눈치 게임을 몇 명은 해봤는데 이렇게 단체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10명 이상 돼야 눈치 게임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단판에서 1등만 뽑아, 1등만. 1등이 정해주기? 네, 1등이 정해주기. 오케이, 1등이 정해주기. 1등이 정해주기. 좋다. 자, 시작할게요. 나 일할까? 시작! 1, 2, 3! 4, 5! 아! 4, 5! 아! 오케이! 내가 이 긴장감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초반에 이렇게 떨려. 아, 정말. 시작! 1! 3! 좋다. 아, 좋아. 가야지, 가야지. 4! 아! 신나! 아, 와, 이게 탈락한 사람도 되게 행복하게 아웃되네. 야, 재밌지? 눈치 게임 재밌지? 아, 진짜 재밌지? 재밌지? 눈치 게임. 많으니까 재밌네. 재밌지? 짜릿해. 많으니까 재밌어. 야, 올림픽에 이거 생기면 대박이겠다. 국가대표는 재석이 형 무조건 들어간다. 나 들어가야지. 야, 웃기겠다. 나 들어가야지. 선수촌에서 연습해, 맨날. 연습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눈치 게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야, 몰라. 아, 나 눈치 게임. 아, 눈치 게임 너무 좋다. 눈치 게임 너무 좋아. 눈치 게임 다 좋은데 끝이 너무 허무해. 아, 끝이 허무해. 끝이 가위바위보야. 그렇죠. 이럴 거면 가위바위보로 할 걸이라는 마음이 들어. 그래. 뭐 허무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그럴 수 있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